오늘은 신박한 아이스크림 짜장라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고! 처음에 빈 냄비에 물 350ml 정도를 부어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어주시고요. 분말 스프와 플레이크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짜파게티를 물이 졸을 때까지 맛있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우와, 맛있겠다. 짜파게티 정말 좋아하는데. 어제는 신라면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짜장라면에도 아이스크림 넣으면 어떤 맛일까 궁금했어요. 자, 짜장라면이 다 익었으면 올리브 조미유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아이스크림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짜장라면 위에 올려주세요. 파슬리도 조금 뿌렸어요. 지금부터 짜장라면이 식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녹여서 짜장라면과 잘 섞어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맛인데요. 달달한 맛이 강하게 올라오지만 의외로 짜장라면과 단맛이 잘 어울리네요. 근데 조금 느끼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바이바이.